몰라. 렉 걸리면 하다 끊어, 그냥. 왜 써야 되는지. 라이브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요? 뭐야? 시작했대. 시작했어? 얘들아, 들려? 지금 시작했대. 아, 방금 시작했어? 네,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가 시작됐어? 아, 이거 음질 방송? 방송? 아, 방송인데. 오, 시작했대. 아. 야! 어, 이거 봐. 위에서 봐? 이거? 아, 아니야. 그거 봐. 내가 찾아볼게. 오, 아, 시작했구나. 나 시작되는 줄 몰랐어. 아, 잠시만. 애들 안녕. 그 브이앱에 그거 없어? 안 떠? 유튜브 브이앱이 아니라 유튜브인 것 같은데? 유튜브야. 아 유튜브야? 아 맞네. 유튜브야. 헤이. 애들 안녕. 안녕하세요. 잘생겼네 오늘. 어. 우와 신기하다. 어 신기하네. 어 신기하게 나온다 이거 되게. 안 나왔어. 이제 여기서 댓글 보면 되는 거지. 어. 자, 여기서 해볼래. 아, 보고 싶었다, 얘들아, 렌. 예, 감사합니다. 어허,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아, 저희 근데 단체 인사 드릴까요? 아, 좋죠. 단체 인사 드릴까요? 좋아. 아니, 이렇게 무서운 모습 이거 얼마나, 이거 어떻게, 얼마나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김승민, 저거 일부러 하는 거다, 저거. 사준이가, 사준이야. 김승민, 내가 엄청 걸려, 지금. 와, 뭐야. 역시, 김승민. 아, 아니, 여러분, 저 배터리가 2%예요, 2%. 형기를 꼽고 있는데, 나 멈췄는데? 너 로봇처럼 들려. 배터리가 배터리가 안 올라가요. 왔는데 그 톤이 안 맞는 걸 빌려가지고 너무 하얘졌지만 예 그 네, 양해를. 내가 뱀파이어가 됐네. 예 네, 사랑합니다. 나 머리 분명 예뻤는데 왜 고생하지 여기서 보니까? 아니 그 뭐 하고 지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근황 좀 들어볼까요? 이뻐요 괜찮아. 이뻐. 오늘 뭐 하셨어요? 저희 오늘 좀 특이한 날인데 오늘 또 이제 여러분 4주년이잖아요. 네. 여러분 말고 저희요. 네. 저희 예? 예? 아 예. 네 저 한입니다. 저 말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손드는 기능 있거든요. 그거 좀 써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디 들어? 네 손드기 여기 반응 누르시면 이렇게 네 저 리노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아 손대기. 아 손대기. 손 내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 이걸 없애자. 없애고. 자, 저 한입니다. 그래 알아 알아 한인 거. 네. 아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은 이제 스테이가 지금 보고 계신데 저희가 데뷔를 한 지 언 4년이 지났습니다. 박수. 4년이 됐어요. 아 여러분.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4살이 되었습니다. 네, 4살이 되었는데 이게 또 저희만의 힘이 아닌 우리 스테이가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서포트해 주신 덕에 이렇게 4살까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격경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걸 뭐가 있었죠? 오늘 누가 말해볼까요?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뮤직뱅크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로봇처럼 매니아 첫 1위인 게 여러분들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아 왜 내가 했지? 아 네 저희가 1위인데 딱 데뷔에 맞춰서 1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야, 누가 말하고 있어? 너 안 들려? 오케이, 안 들려?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하고 있는 들려요. 들려. 오케이. 들려요? 들려요? 자, 아, 들려. 그렇죠? 4년이 됐는데. 나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뭐야 이거? 내가 로봇처럼 들리냐고? 그러게 약간 로봇처럼 들리긴 한다. 로봇 현진. 이거 되게
저희도 이런 게 네. 처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순탄치 않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길이 또 스트레이키즈의 매력 아닙니까? 예. 그런 방송과 그런 그렇죠. 이런 라이브가 우리의 예. 그런 네. 네. 야, 리는 쩐다. 리는 배경이 너무 많아. 앞에 스테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스테이들이요. 좋아, 좋아. 자,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한이 형 말하세요. 자, 저희가 4주년. 이제 너가 이제 나한테 오는 입장이네. 내가 형한테 가는 날이 오다니. 가는 날이 있어야 오는 날이 있는 거야, 임마. 옛날 속담을 몰라? 몰라. 나도 너 참 모르겠다. 오자마자 이거부터 먹네? 뭐야? 나보다 이게 더 관심이 가나 봐.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괜찮아. 형 얼굴 보고 얘기해. 와, 진짜 미쳤어. 뭐야, 무슨 빵이야? 무슨 빵이야? 나 처음 먹어보는데. 뭐가 맛있어? 나는 이 빵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맛있어.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식감을 먹으면 난 바게트가 제일 맛있어 보여서. 맛있지? 뭐야? 그리고 이 소스 맛있다. 약간 바닷물에 빠진 빵 같아. 아, 이 표현력이 참. 왜 별로였어? 좀 맛없게 느껴졌어. 맛없게 느껴졌어. 되게 짜잖아. 그러면은 너에게서 바다 향이 나 빵 이렇게 어때? 아, 너에게서 바다 향이 나 빵. 바다를 담은 빵 이런 거. 여기서 나랑 그게 MBTI가 확실히 갈린다. 무인도에 갔다. 우리 둘이 간다면 천국도일까 지옥도일까? 지옥. 왜 나랑 가면 왜 지옥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내가 납득할 수 있게. 그래서 고기를 준비했는데 일단 한심 두 개랑 일반 채 끝. 어우, 아주 상태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맘에 들었어. 아주 좋아. 수비들을 준비 해야 되는데 뭘 저거 뭐야? 좋았어. 꺼내왔어. 그러면은 손도 닦았으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저숙성된 데다가 이 친구도 쿠퍼를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 인터넷 빨리 오는 마켓 그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무염 버터였어. 무염 버터. 이렇게 안 보이지만 세워서도 있고 중간 거를 꺼내서 하면 아무것도 안 찍고 너무 오버쿡이 됐네. 어이 깜짝이야. 뭐야 둥둥아. 야, 너 내 신발 그거. 뭐해? 집에 못 가게 그거 붙여. 가지마. 안 돼, 가야 돼. 지금 2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안 왔단 말이죠? 한 명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실명을 걸어내야겠지? 요리 형이 할 거야? 요리? 시켜 먹으면 되지. 요즘 무인도도 배달이 되나 봐. 자, 그럼 배달 안 된다 쳐. 난 바로 SOS. 바로 SOS 클릭 하고.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넌 요리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갔는데 형이 요리 안 해. 그럼 내가 해야지. 내 것도 같이 해줄까? 그럼 네 먹을 양만 할 거야. 내가 형까지 같이 해? 하는 김에. 아, 하는 김에 해줄 순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해줄 의향은 있어.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어줄 너무 나랑 없죠? 여행을 극혐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내가 가서 널 지켜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막 주변에 막 그 나도 싫다 그건. 벌레들이 꼬이면 내가 벌레들 퇴치해 주려고 했거든?